네, 안녕하세요. 네, 코드의 마푸나루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저희 그 비주얼 관성 주행 장치와 PX4를 이용한 자율비행 드론 제작 강좌의 네 번째 큰 강좌 중에 이제 네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전까지는 이제 PX4를 이용해서 그냥 드론에 PX4를 장착하고 PC의 시뮬레이터 그리고 이제 큐그라운드 컨트롤을 이용해서 모니터링하고 시뮬레이션하는 방법까지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VIO 즉 비주얼 관성 주행 장치를 이용해서 로스를 가지고 드론을 제어하고 자율비행을 할수 있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공학 측면에서의 프로그래밍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로스 프로그래밍에 대한 드론 프로그래밍이죠. PX4에 대한 로스 프로그래밍의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로스를 기존에 사용을 해보셨던 분들은 뭐 그리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수 있으시겠지만요. 로스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좀 강의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로스 2죠. 저희는 지금 로스 1인 아닌 그 로스 2를 가지고 PX4 제어를 할 거기 때문에요. 로스 2에 대한 기본적인 그 개념과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좀 미리 학습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로스 2는 그 사이트에서 로스 2 개발 사이트를 도큐먼트 사이트를 그 들어가 보시면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로스 2의 도큐먼트 사이트를 최대한 이용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뭐 인스톨부터 해서 로스2에 뭐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 그리고 툴들 기본적인 그 빌드 하는 방법이라든지 런치 파일 뭐 생성하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큐먼트가 잘 되어 있으니까요.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강의에서 로스2는 버전을 폭시를 가지고 할 건데요. 로스2는 최신 버전은 지금 갤럭틱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갤럭틱을 그 PX4에서 아직 그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그리고 도큐먼트도 아직 그 나와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PX4 쪽에서는 그 로스트의 폭시를 사용하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고요. 로스트 폭시를 기본으로 해서 PX4 프로그래밍에 대한 내용을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로스트 폭시의 사이트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그 우분투 환경과 데비안 환경과 윈도우 환경을 다 지원을 하는데요. 우분투는 버전을 폭시 같은 경우에는 20.04 버전, 포칼 포사 버전이죠. 포칼 포사의 20.04 버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 환경인 PC 환경에 그 PX4 툴체인을 구성하는 데에는 사실
문제가 없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제슨 나노의 로스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컬 포사가 사실은 그 제슨 나노가 지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우분투 지금 18버전, 바이오닉 버전까지 재팩에 설치가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보컬 포사인 그20.04 버전은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지만 저희는 그 제슨 나노에는 우분투 그18.04 버전에 그 로스트 폭시의 소스를 가지고 빌드를 해서 로스트 폭시를 사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뒤쪽에 가면 뭐 자세한 내용이 나오니까요. 거기서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는 이제 로스2의 아키텍처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로스1과 달리 로스2는 이제 마스터 노드라는 게 없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사용이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마스터 노드가 없기 때문에 개별적인 로드를 바로 런을 시킬 수도 있고 런치 시킬 수도 있는데요. 그 앞전에 로스 안에서는 반드시 이제 마스터 로드 노드를 실행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노드들을 실행을 했었기 때문에 어떤 좀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심플해진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로스트 쪽에서는 미드웨어 측면에서 보면 이제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부분은 동일한 아키텍처 가지고 있는데 DDS라고 하는 그 통신 그 메커니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로스 안에서는 TCP/IP와 UDP만을 지원을 했던 것, 그리고 UART 쪽도 지원했었죠. 뭐 UART는 계속 지원을 하는데요. 그렇게 지원을 하는 반면에 그 로스2에서는 그 DDS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로봇 아키텍처에서는 이제 거의 표준이 돼가고 있는 그 패스트 DDS 그 레이어가 미드웨어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 DDS를 가지고 통신을 하기 때문에요. 로스 1에 비교해서 속도도 더 빨라지고, 그리고 이제 타임 동기화 부분이라든지 보안 측면에서 또 그리고 이제 서로 주고받는 메시지에 대한 QoS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안정성이 그리고 또 성능이 확보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로스트로 넘어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원되는 기본 그 플랫폼 OS 쪽은 로스 1이 리눅스만 지원했었는데요. 로스2는 리눅스, 윈도우, 맥킨토시, RTOS를 다 지원을 하고 있어서 확장성 부분에서도 훨씬 용이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로스2를 저희가 설치를 해볼 건데요. 일단 우선은 그 저희 이제 시뮬레이션 PC 쪽에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저는 미리 설치를 해놨고요.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는 순서는 로스트를 이제 PC에 우선 시뮬레이션 PC에 설치를 할 건데요. 시뮬레이터 PC 쪽에 설치하는 방법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그 로케일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로케일은 로스에서 기본적으로 권고하는 게 ENUS의 UTF-8을 사용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KOR로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통신하는데 그래서 반드시 그 로케일을 그 ENUS의
ENUS의 UTF-8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로스트 레포지토리에 대한 셋업을 해 줘야 되는데요. 로스트를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 PC에는 그냥 패키지로 설치하는 게 간편합니다. PC는 뭐 기본적으로 제가 우분투 20.04가 깔려 있으니까요. 우분투 20.04가 깔려 있기 때문에 폭시를 패키지로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패키지 설치하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패키지 설치하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교재에 잘 명령어를 다 넣어놨으니까요. 우선 그거 따라 하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그 로스트 레포지토리를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 인스톨을 해주시면 됩니다. 패키지 인스톨을 하시기 전에는 APT 업데이트를 반드시 실행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설치가 되었다고 나오는데요.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시간이 걸리지만 설치가 원활하게 되니까요. 그리 어렵지 않게 설치가 되니까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설치가 완료가 되면 환경 폭시를 사용하기 위한 환경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로스의 디펜던시 환경을 셋업을 해주는 겁니다. 보통 이제 기본적인 이 폭스의 환경을 언더레이어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그 우리가 로스2를 사용하기 위한 환경 변수들이 또 그리고 디펜던시들이 정의된 가장 밑바탕에 있는 환경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키지로 설치를 하게 되면 OPT의 로스 디렉토리에 폭시가 설치가 되고요. 폭시 폴더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셋업.배시 파일과 로켈 셋업.배시 파일이 두 개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실행되는 쉘이 틀린 것뿐이고요. 기능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setup.bash를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로켈 셋업은 다른 환경 변수들을 무시하고 폭시에 실행되는 요그 로스의 자신의 워크스페이스에 로컬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워크스페이스에 해당하는 환경 변수들만 셋업이 되는 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적으로 그 환경 변수와 디펜던시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는 셋업.배시 파일을 실행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setup.bash 파일을 실행시켜 주시면 이제 우리가 그 PC 환경에서 로스2를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되어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로스가 제대로 실행이 됐는지를 살펴보도록 설치가 되었는지를
것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터틀심을 한번 실행을 해볼 건데요. 터틀심은 그 로스가 실행되어 있는 창에서 로스트 런 터틀심의 터틀심 노드를 우선 실행을 시켜 주시고요. 노드를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화면에 터틀심 노드가 실행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창에 또 하나의 창을 열어서 두 번째 창에는 이제 터틀심에 있는 저 거북이를 움직이기 위한 키보드 입력을 받아들이는 노드를 하나 또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로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소스에 그 환경 변수를 셋업을 해줘야 되는데요. OPT 밑에 배시를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게 매번 그 로스를 실행하기 위해서 창을 열 때마다 매번 실행을 해주는 게좀 번거로우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홈 디렉토리에서 배시 rc 파일에 혹시의 셋업.배시를 넣어주는 것이 간편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터미널이 열릴 때마다 혹시의 셋업 파일이 실행이 돼서 별도로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배시 rc 파일에 환경 변수를 실행하는 쉘을 등록을 해 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여기에서 로스트 런 터틀심 텔레오피 언더바 키 노드를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개의 노드가 이제 실행이 됐고요. 자, 이제 키보드를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키보드를 누르는 거에 따라서 이 거북이가 실제 화면에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이게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한번 좀더 깊이 한번 로스 명령어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스2에는 여러 가지 명령어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행시킨 노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리스트를 보는 로스트 노드 리스트 명령을 가지고 볼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로스가 실행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실행이 되는 게이 타임 싱크 노드입니다. 타임 싱크 노드는 각 노드들 간에 타임을 싱크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노드이므로 이 노드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하나 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방금 실행시켰던 텔레오피 터틀이라는 노드하고 테틀심 노드가 보여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로스트에서는 각 노드들이 통신을 할때그 토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메시지죠. 토픽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통신을 주고받는데요. 이 토픽 어떤 메시지들을 주고받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다른 노드들을 여러 개들을 지금 실행을 시켜놔서요. 노드가 많이 뜨고 있는데
네, 이렇게 토픽을 리스트 명령으로 보면 지금 각 노드들이 주고받는 메시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각각의 주고받는 메시지에 보다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토픽 인포 명령을 사용해서 그 해당 토픽의 이름을 지정을 해주면 그 토픽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보시면 퍼블리셔 카운트가 세번 있었고요. 그리고 서브스크립션 카운트는 하나가 있습니다. 즉, 지금 저희 파라메터 이벤트라는 그 토픽에서 이 파라메터 이벤트를 퍼블리싱 하는 그 퍼블리셔가 세 개라는 말이 되겠고요. 구독하는 노드는 하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번 CMD 벨 토픽도 한번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토픽의 타입은 지오메트리 메시지 타입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그 퍼블리셔는 지금 하나고 서브스크립션은 지금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로스트의 명령을 커맨드 창을 이용해서 실행을 시킬 수도 있고요. 또 툴을 이용해서 그래픽한 이미지를 볼 수도 있습니다. 네, RQT 그래프는 토픽 각그 노드들 간에 연관된 정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보다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노드2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돼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노스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RQT도 사용법을 설치를 하셔서 사용법을 숙지를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보통 로스 개발할 적에는 이 RQT를 많이 사용을 하니까요. RQT에 대한 사용법은 어느 정도 숙지를 해놓으시는 게 편하게 나중에 개발하고 디버깅할 때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RBG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RQT는 어떤 이제 그 데이터를 수치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라고 말한다면요. RBG 같은 경우에는 실제 로봇이 그 3차원 공간상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입체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RBG도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로스트에서는 RBG2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그 RBG2까지 봐서요. 기본적으로 로스2에 대한 우리가 개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시뮬레이션 PC 쪽에 로스2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